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앙금. 네, 오늘의 의사로 느낀 것들 2부입니다, 여러분. 어제, 저 엊그제 올렸던 영상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리뷰보다 반응이 훨씬 좋아요, 사실. 사실 이런 주제를 올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. 깝죽거리기도 하고, 진지하기도 하고, 썰푸는 모습. 사실 저도 좀 병원에서 까불까불 대다가 저와 상반된 따스한 이미지 생성에 이만한 컨텐츠도 없을 것 같아요. 일부 올리고 병원에 이제 갔더니 인턴 동기가 이러더라고요. 오, 형!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아? 몰랐네? 괜찮더라? 이러더라고요. 건방진 놈이. 후배거든요. 네, 친김에 그래서 한번 쭉쭉 가볼까 합니다. 마침 오늘 좀 주제에 맞는 일도 생겼어요. 2부인데 사실 이제 주제가 하나라서 1.5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의사로 느낀 것들. 의사는 안전한 직업이 아니다. 의사로 살아보니까 병에 대해서 가장 노출이 적을 것 같고, 지범 하나만큼은 이약 물고 지들끼리 막 챙겨주고 쪼할것 같잖아요. 그럴 것 같았어요, 저도.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받은 겁니다. 이게 뭐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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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게요? 보시면은 옴 치료제입니다. 펴매드린. 오늘 이제 인턴들이 일렬 종대로 피부과 앞에 딱 서가지고 다 같이 받아온 약입니다. 여러분, 옴 아세요? 옴? 옴이 나에게 옴. 옴은 이제 피부에 간지럼증을 일으키고 피부에서 피부로 전염되는 좀 간지럼 좀 심하게 일으키는 전염병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라진 거긴 한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이 옴이 이제 우리 바퀴 선생이나 바퀴 선생처럼 눈에 막 보인다거나 날아다닌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끼 아니 무기 귀에 이러지도 않아요. 그냥 피부에 눈에 안 보여요.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막딱 잡을 수도 없어요. 뭐지? 하는 순간에 여기 병명이 생기고 온몸이 퍼지는 그런 이제 굉장히 전신적으로 가려움을 호소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. 이제 인턴 동기 중에 한 분이 환자 한 분이랑 접촉이 있었던 거죠. 접촉. 옴 환자랑 접촉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뭐 환자랑 어깨동무했다, 뭐 악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차혈 피를 뽑으려 갔는데 잠깐 한 5분 정도, 3분 정도 접촉했는데 옴 환자였던 거죠. 그 환자가 이제 옴 환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제 저희까지 다 약을 바르라고 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. 옴이 4개 옴 병원 인턴들이 단체로 이제 이 약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라야 됩니다. 오늘 자기 전에. 남들은 루프이라고 하죠. 뭐 알몸으로 옷 갈아입는 거 하시고, 어떤 분은 제로투 또 하시는데, 저는 이제 오메투, 오메투, 옴푹, 옴 크림 바르는 영상을 제가 찍을 순 없고, 환자를 치료하려고 이제 검사 나가는, 피 검사 나가려고 피 뽑는 과정 속에서 생긴 거잖아요. 사실 이제 비단 이런 간단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인지 아닌지 아리까리의 환자가 있습니다. 뭐 코로나 환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갑자기 그 환자가 이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우리가 막 보호장구를 챙기고 들어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 힘든 경우가 많죠.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일단 CPR 치고 다시 이제 나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뭐 고자 생성기인 방사선, CT나 인터벤션 같은 것도 이제 인턴이 엠브를 짜면서 가장 앞에서 엠브 짜고 있거나 뭐 그렇죠. 그런 거 보면은 의사들이 병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병을 피하는 거는 가장 좀 뭐랄까 낮은 것 같아요. 항상 병에 노출돼 있잖아요. 병원에 돌아다니는 균들도 에도 노출돼 있고, 옴 환자 같이 이제 모르잖아. 왔는데 나옴 하지 않잖아요. 병원에 옴나옴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 접촉하고 보니까 이제 옴 환자인 거야. 그런 경우도 있고, ER 같은 응급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꽤 자주 바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종합하자면 의사들은 병에 대한 안정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리스크가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제가 마침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례를 들면서까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저는 이제 전신에 약을 바르러 가겠습니다. 목 아래부터 발가락까지 거를 다 발라야 돼요. 선생님, 금닥터 형, 이거 등은 못 바르는데 어떡해? 제가 등이 또 손이 닿아요. 등이 또 간다, 또. 등이 또 간다. 항상 말하는 거 있죠? 여러분, 손잘 씻으시고, 술 먹지 마시고, 옴 조심하시고, 이제 옴 이렇게 이제 발라야 돼요. 저는 이렇게 발라야 되고, 이제 옷도 다 벗고 바르고 자야 돼요. 형, 이렇게 옴다 바르면 옴 이제 감?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, 술 먹지 마시고, 담배 피지 마시고, 여러분, 비타민 D 드시고요. 이렇게 옴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의대 안 옴! 그만하겠습니다. 오늘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, 술 먹지 마시고, 담배 피지 마시고,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